안녕하세요. 도그워치 수습인턴 에디입니다. 3개월째 월급 없이 열정페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재로 만든 시계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나무로 만든 손목시계입니다. 제가 유럽여행 때 산 시계인데요.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 마켓안 모자이크라는 시계 브랜드 판촉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무로 만든 시계라는 게 흥미로웠고 시계 하나 사면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길래 지구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고 마침 선물을 고르고 있었던 터라 구매하였습니다. 한 켤레 사면 한 켤레를 어려운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탐스 브랜드와 비슷하네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선물하려고 몇 개 사서 나눠주고 두 개 제가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분실하고 남은 게 바로 이 시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나무로 되어 있고 동그란 뚜껑을 열면 시계와 회사 소개 종이가 있고 우측 상단에 25% 할인 코드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모델명은 카보나이즈드 밤부입니다. 판매가는 약 105파운드, 하나로 약 15만원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아주 심플하고 브랜드명이 12시 방향의 음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와 다이얼은 모델명과 같이 대나무 소재인데 특수한 열 처리가 되어 있어 광택이 느껴집니다. 스펙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케이스 크기가 45mm의 쿼츠 시계입니다. 시계줄은 새들레더라고 하는데 안장에 쓰이는 가죽 종류라고 합니다. 얇은 통가죽 줄이라 상당히 부드러우며 러그 옆에 같은 브라운 컬러의 스티치 처리가 특징입니다. 방수는 30m이며 사이트에는 레인 레지스턴스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무엇보다 이 시계의 장점은 무게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그런지 상당히 가볍습니다. 27g 밖에 하지 않습니다. 17cm 정도의 제 손목에는 살짝 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가벼운 건 좋네요. 케이스백은 중앙에 크게 회사 이름이 새겨져 있고 4개의 나사가 고정되어 있는데 나무의 한계인지 마감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총평입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 가성비가 좋은 시계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시계가 아니지만 나무 특유의 질감적인 시각적 효과가 있어서 나만의 개성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도구 대표님께서 구독자 1000명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정직원이 되면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